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작은 콘서트가 열렸습니다. 플루트를 시작으로 가야금과 바이올린 연주가 이어집니다. 댄스팀의 화려한 공연은 보는 이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합니다.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이 무대는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련했습니다. 학생 동아리 항마당 공연도 갔었는데요. 이번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지 환자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공연이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. 학생들은 평소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. 지금 연주하는 가야금 친구들은 가야금 방과 후 활동을 한 지 한 3년 차쯤 되니까 저렇게 자기 스스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학교 분위기가 예술에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아이들이 더 그쪽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객석을 찾은 환자와 그 가족, 병원 관계자들도 공연 내내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. 이 병원에서 초등학생들이 위문 공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을 공연한 적은 있지만은 이번처럼 초등학생은 처음입니다.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만으로 환자분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. 공연은 무엇보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. 예, 뭐 할아버지들과 거의가 이런 공연을 자주 이래 보면서도 힘을 돋굴 수도 있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이게 좋지 않나. 월별 초등학교는 교육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예술 교육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. 이번 공연은 그 결과를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TV 브로드 뉴스 천혜련입니다.